아이고, 열애가 절창음불토자는 곧 장엄이 아닐세. 한가 그 이름이 국토를 장엄하되 보살이 장엄한 제2의 장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참으로 보살이라는 이름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 참으로 보살이 어떤 보살이냐? 첫째는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둘째는 국토를 장엄으로 돼 국토를 장엄한다는 어떤 주체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세 번째는 보살도를 실천하고 보살도를 실행하면서 보살도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그만큼은 주체의식이라고 다 사라지고, 능소의식이 다 사라졌을 적에, 거기에는 바로 구경부화로서 보살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도의 세계에 냉큼냉큼 가까운다. 11단에서 14단까지는 이런 보살이 실천을 하는데, 11단에서 14단까지는 이런 의심, 국토를 장엄한다는 의심,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주체의식,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해 간다라고 하는 어떤 주체의식에 남아있으면 그건 보살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의식이 전부 사라져버렸을 적에 한 모습의 법신들이 나타난다.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무아법을 통달한 자는 열애가 참으로 이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만한다. 옛날 양주동 박사하고 같이 조도전 일본에 가서 유학을 같이 한 유엽스님이라고 있는데 선을 멋이라고 번역을 했어. 선을 멋이라고 번역을 하고, 금강경의 무아를 아량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저 사람은 아량이 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하고, 어떤 차별의 모습 속에 자기의 어떤 모습을 잊어버리고, 어떤 그런 차별의 모습 속에 무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량이다. 아량이란 말을 알겠대. 그 사람은 아량이 있는 사람이다. 무아를 우리말로, 아름다운 우리말로 아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을 무엇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60년 전, 50년 전에 그런 표현을 했죠. 유혁 스님은 시인이고 또 소설가고 문장가인데, 일본 조도전 대학 불문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가 집신을 삼아서 800석을 했는데, 전주에서 유학 간다고 합시고 800석을 몽땅 다 탕진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일본에 6년 생활을 전부 일본 여자 우리나라 유학생 연애 걸다가 다 탕진을 했어요.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고, 일단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만나면 돈이 다 털려야 돼. 형무소에 사기꾼으로 들어앉아있는 또 관수가 만나면 그 사람은 안 빼줄래 안 빼줄 수 있게끔 화면이 좋아. 없습니다. 나는 모시고 살았어. 금강경 얘기도 몇번 들었어. 만날 안다 스텐 모른다 스텐 아느냐 모르냐는 그런 소리야. 아주 잘생긴 놈이네. 그런 양주동 박사하고, 양주동이라면 우리나라의 국민한테 대표적인 거 아니죠? 자기 제자들은 박사들이 많지만
양구동인가 동대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국문과가 동대 제일 나았지. 그 전에는 권상도 박사라든가 김동아 박사라든가 동대에서 국문과가 당시는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제일 인기가 있었고, 양구동 박사는 살짝 본보야. 살짝 본보다 아주 못났어. 우리가 봤어, 못이래. 근데 이 이혁중님은 신인 신분이지만 인물이 너무 잘나가지고 방을 같이 쓰는데, 양기동 박사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 이 이혁중님은 온종일 가슴앞을 끌고 연애만 하고 돌아다니고, 머리가 좋아하니까 무슨 놈의 불어다 영어다 몇 마디 그 상품을 이번 여자 꼬시는 건 일도 아니다. 그 양기동이가 하루는 앉혀놓고 신경질 나고 열등의식이 생기니까 유엽스님을 앉혀놓고 연애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토론을 했다고. 연애라고 하는 것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데 그 연애에 대해서 정체를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아주 술을 먹고 양도가서 집요하게 달라보니까, 야 이 사람아, 연애라고 하는 것은 고찰계산이 아니고 체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체험을 해야 연애가 아니고, 네가 연애도 못한 이제 어떻게 연애 얘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연애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지, 너 같은 학문이라면 고찰계산이 아니다. 그런 소리를 했다는 재밌어진 영감입니다. 우리 노신님하고 선빵의 해가 같이 있으면서 한시를 우리 노신한테 배우는데, 한시 고급 성과를 배우려면 3년이 걸리는데, 그 여름 한철에 이 한시의 고조 청탁을 다 체득을 해가지고 피를 잘 줬다 그런 얘기를 우리 노심하고 보관. 그 어른은 감기가 들면은 찬물에 들어앉아 있어 몇 시간씩. 그러면 감기가 달아나거든. 찬물에 모여보라고. 인물이 아주 잘생겼어. 옛날 저 강연으로 이렇게 다니면은 서울에서도 시민회관이나 수국강연을 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못 받는데 이 어른은 박수를 많이 받아. 말을 그렇게 잘해. 근데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원고를 먼저 주면 절대 글을 써주질 않아. 받아먹고 글 써달라고 원고 부탁을 해가지고 글 쓰고 난 뒤에 고려를 줘야지. 3년 그거 주고 나서 사기당한 신문사들만 그렇게 세상을 재밌게 운영하고 살다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내려가지고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에서 내려가지고 시모노세키에서 동경까지 들어가는데 일본 한국 유학생 여자들 연애를 해서 세 사람을 농락한다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유학하는 한국의 여성들을 말로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배를 타면은 거의 하루가 걸리는데 그 안에 또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자기 여자를 완전히 만듭니다. 시모노세키에서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동경까지 가는데 일본 여자를 그렇게 다 꼬셔가지고 농락을 한다고. 유학하는 여자가 이 미역수인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여자는 유혁증이 좋아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장가를 하고 유혁증은 시집을 하고 유혁증은 신인이 됐는데 또 신인 신분에 그 여자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장안을 가슴, 대가슴을 쓰고 쫓아다녔대. 그건 난 모르는데 양기동 씨 이력서에 그게 나와. 양기동 씨가 그런 얘기를 해. 이력서에 나와. 어떻게 그 여자가 사는 집을 들어갔어. 대가서도 쓰고 이제 학발하고 공양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빈집에 잘 사는 집이다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유학하던 사랑하는 여자가 웬 숨이 학발을 놓았으니까 바가지에다 쌀을 하나 쳐가지고 나오더래. 그래서 나는 학발하러 이렇게 시집으로 온 것이 아니고 당신 생각 얼굴 봐서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 쌀은 그만 그대로 치우라고 그래.
제가 선수도 됐으니까 여자가 넘어져버려. 여자가 넘어져버려. 그 스님이 선을 못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 구경무합의 무화를 아량이라 그래. 우리나라 사람 같은 아량이 없는 사람이 없어. 칼을 타보고 뭘 해도 그래. 뭐 에스켈레트를 타든지 에디터를 타든지 어쩌든지 먼저 뛰쳐나가야 되고 아무 일도 없는데 먼저 나가서 나 바빠질 거 먼저 가야 돼. 응? 우리나라 사람 같은 여유가 없는 사람이 금강경 무화에도 바탕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야. 응? 아량이 있는 사람이 남을 위하고 남을 살피는 보살이지. 아량이 없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아직고지에 붙어있는 사람이 무슨 아량이냐 이 말이야. 저 사람은 아량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이게 도라. 이게 도여. 응? 가만히 앉아도 빵 터지는 것이 도가 아니고. 무아를 아량이라고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야. 응? 무아의 법을 통달한 사람은 열애가 참으로 이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하다. 앞에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에 의지해서 중생과 나와 둘이 아닌 능소가 끊어진 무아를 밝히셨으며 여기에는 국토장엄한을 의지해가지고 국토 하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국토에 어떤 장엄을 하고 불사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런 것이지 국토를 장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또 하나의 능소감지가 벌어지기 때문에 참보살이 될 수가 없어. 다시 무화를 밝히시고 뭐 조금 했다라고 해서 거들을 피우고 다니고 뭐 큰절 지었다고 뭐 자랑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그건 금강경의 무화의 사상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누리적인 것이야. 이에 이르되 만일 보살이 무화의 법을 통달한 사람은 누든 금강경 공 많이 들여야 돼. 강의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리바이브라고 해가지고 늘 것을 가져야 돼. 금강경은 고찰의 대상이 아니어요. 연애라는 고찰의 대상이 아니고 체험의 대상이라고 한 말이 금강경 무화보라고 거의 상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데 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물건 보여주시게 보여주냐 이 말이요. 연애해보는 사람은 아니 이게 연애구나. 청하든지 말든지 말게 하든지 청하든지. 응? 멋있는 영감쟁이야. 응? 죽었어 그 영감쟁이. 무아의 법을 통달한 사람은 열애가 참으로 이 진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지어무아저 도리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안으로는 내 오혼이 존재하는 걸 보지 않으니 저번에 내가 이미와 출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응? 니미에 대해서. 응? 너들은 공부에 좋은 인연을 못 지어. 응? 안으로는 오원의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그게 아량 아니겠냐. 천지 만물로 자기 한 몸을 삼으는 거다. 천지 만물로 자기 한 몸을 삼는데 이경으로 자기 한 몸을 삼는데 응? 그게 무슨 아상인상 중생상이냐 말이야. 한 모습이지. 응? 다시 한 도리가 있으니 또한 무아의 법이라고 읽습니다. 산산과 숲들은 서로 무아인 상태에서 동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산산은 천산이고 숲들은 길거리에서 중생 포교하니까 서로 상대적인 그런 관계를 있기 때문에 둘이면서 하나인, 하나이면서 우리라인 서로 따라다니니 세상 그래도 이런 경험이로다. 산에 있기도 하고 거리에 있기도 하지만 그림자가 서로 천상을 쫓아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한 몸이다. 천상의 무아의 길이에 있으면서 천상을 제도하고 무아의
무아의 제재에 있으면서 불국토를 경험하고 무아로서의 보살도를 실천하고 무아와 현실, 현실과 무아, 보살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 아닌 것이 마치 절대 상대에 있는 인수하고 중생을 제거하는 차별의 세계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때에는 안과 같이 주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상의 그림자가 쫓아다니는 것 같이. 만일 두 사람으로 하여금 아라는 그런 경계를 지켰을 같으면 한 사람은 언제나 풍산에 있고 한 사람은 진전이 있어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는 거야. 응? 사마생 총달고 어떤 것을 구하의 법을 총달했다고 하는고 지혜는 문수의 7의 근원을 다해가지고서 장천으로 태옷을 걸치고 이름이 가까우고 현실은 보현을 태의 바다를 다해서 문득 화려한 꿈인 후레를 장이라고 하는 것은 편향하여가지고 이름이 아니로다. 때묻은 것으로 중생과 더불어 중생을 좋아하기 위해서 차별의 모습에 몸을 낮추는가 하냐. 또한 그 차별의 모습은 절대의 평등한 자리에 항상 떠나지 않아서 차별과 평등, 평등과 차별, 안의 모습, 밖의 모습이 서로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아의 법을 통달한 사람은 내가 삼월의 미친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십천담 후에, 십천담 후에 상암 동창하의 천사의 시를 삼월 신문이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한 것이 무아가 아니에요. 삼라만상의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돼가지고 꽃을 피우고 실록을 푸르게 하고 가을에 낙엽을 묻고 겨울에 눈이 내리게 하고 하늘과 땅이 무아로 조화를 이루듯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멈춰놓은 일을 해가지고 그게 무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아인 상태에서 육바람을 쳐야가지고 보시바람이, 능력바람이, 경진바람이 이런 말처럼 명절은 말처럼 알지를 몰라요. 응? 응. 썼어 저거? 썼어? 무아에 머물러 버리면은 무아 자체에 머물러 버리면은 차별과 무아의 상대적인 것에 떨어지면 마니까 그 무아의 자리, 열반의 자리 얼마나 위험한 거냐 말이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아의 상태까지라고 열반의 상태까지 다 갖지만 열반과 무아가 차별하고 대립적인 차원에서 모습이 두 모습이라고 하면은 진정한 무화가 될 수가 없죠. 공간적으로 열반심 속에 오히려 이태로운 것 같고 맹로상반의 목소리가 맹로라고 하는 것은 짓거리는 맹로라는데 사람은 아예 왕래라는 맹로 맹로상병 맹로에서 서로 만난다는 것은 열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차별을 대립적인 상태에서 얻어지는 결과니까 열반지변과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태로운 것이고 맹로상봉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세계에 앉아가지고 차별의 세계에 나왔다 하지만 그 차별의 세계에서 무화가 바탕이 돼야 되지 무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차별의 세계에 내가 말려든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무한한 차별의 세계에 함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응?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응? 현실로 되돌아와가지고 자기 열반에 사는 사람들 차별 속에서 차별과 열반, 열반과 차별, 에? 체와 용이, 문수와 보행이 서로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하나의 모습이 그려져야 나와야 되는데, 열반에 머물러 있다가 차별의 모습에 나와가지고 차별에 말려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준비하는 경계를 볼 수가 없죠. 냉로에 서로 만난다라고 하는 차별의 모습 속에서, 원정이나 결정코 만날 기약이 없죠. 차별 속의 열반의 모습을 보고, 열반 속의 차별의 모습을 분리하는 경계를 봐가지고, 무아의 상태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열반에 열반이 있는 데 머물러가지고 차별이 실현이 안 된다든가, 차별의 모습에 가가지고 본 바탕이 절대의 열반 자리에 바탕을 주지 않고 차별이 있는 거라 전하고 차별이 눈앞에 보이는 차별이 되니까 얼마나 함정이 많냐 이 말이야. 얼마나 함정이 많아. 다 위험한 거라 이 말이야. 열반성 속에 올려 입혀놓고 맹로 상공을 뜹니다. 차별이 속에서 무아의 자기 진심, 자기 본래 부처를 항상 만나지만 차별에 묻혀버리고 차별에 빠져버리니까 본래 자기 절대 평등한 자는 인식을 못하니까 만날 기약이 없어. 응? 차별의 모습 속에 참으로 바탕이 비어버리는 열반의 모습과 둘이 아닌 어떤 조화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중생을 제거해도 중생하고 나하고 눈속하는지가 끊어지고 불국토를 장엄을 해도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생각이 끊어지고 보살들을 실천해도 어떤 생각을 남아가지고 실천한다면서 상인이 다 끊어져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동양의 최고의 선의 사상이야. 에? 본경의 부위, 음식물이나 우선 짠 모든 옷을 선처를 입어서 우선 권도를 말이야. 우선 도리어 하니까 이것도 권도권이 아니라 우선이 말이야. 도리어 우선 의식 때문에 우선 짠 모든 옷을 걸치니까 이 부처라고 말하나 도리어 화려하게 꾸민 수레를 차리고 화려하게 꾸민 그 화려한 그 모습은 다시 뭐라고 이루어지겠는가? 응? 공을 들여야 돼, 공을. 공을 들여야 시한수라도 이해가 되지.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모습에 허덕거려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바깥을 나는 이해가 안 돼. 못 살았을 때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못 살았을 때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아버지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벗을 박아가지고, 큰 사람이 됐다는 거야. 20년 후에 아들이 찾아와. 아들이 찾아오는데, 못 살았던 부모 생각만 하고, 애들 얼굴만 기억하지,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화려한 부모가 자기 부모님을 몰라. 내가 부모라고 해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 아들이 너무 옛날 모습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가운데 가지 말고 이 집에 똥이나 푸고 밭이나 재고 나무나 해라. 그렇게 보여보고 데리고 산단 말이야.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국립 끝에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자기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꼬마하고 헤어지기 전에 입던 옷을 꺼내가지고 다 떨어진 옷을 꺼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때 자기 아버지 모습을 아들이 기억해가지고 아들하고 부모하고 항공하는 장면이죠. 이건 뭘 기억을 하느냐. 문수보살이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전의 시장에 나타난 모습을 그때 기억을 해. 응? 문수보살이 다 떨어진 옷을 그러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어떤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옛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아들 앞에 나타나는 거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의 모습을 중생의 탄도 쓰고 나타나는 모습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중생 불가의 의미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천대법까지를 낳는 몸이 중생 금식자라서 모습을 딱 낳는 용신들이죠. 호신불도 마찬가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대법까지 부처님은 자기 신경 높은 기도자랍을 본체에서 용으로 이렇게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본체인 기도자랍을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해? 우리가 이 얘기하는 상징적인 그런 인물밖에 될 수가 없지. 그렇지만, 그 기도자랑을 부처님의 그 용이 사가모니 부처님으로 천대업가신을 낳아가지고 중생 구제하는 그 차원을 해서 사가모니 부처님도 기도자랑도 모습이 안과 같이 서로 어울린단 말이에요. 우선 깨부른 목을 걸쳐가지고 아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부처님이라고 말하나 이 차별의 모습은 이 부처님은 의심부리기 때문에 기로자라고 부처님의 모습을 현실로 그렇게 차별의 모습을 나타냈으니까 똑같다는 그런 모습이지. 도리여 진어, 진어라고 하는 것은 도배고 의라고 하는 것은 후배를 의미해. 도배로 가득히 후배를 방음해서 아들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은 다시 누구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그건 법신 기도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신 기도자라고. 응? 법신 기도자라고. 너무 화려하고 높고 너무 승리단보다 더 큰 너무 화려한 그 모습에 아들은 자기 부모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생 아들 금기맞게 옛날 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떨어진 옷을 입고 부모가 아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문수보살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중생 곁에 나타나는 것 똑같다고 해요. 안과 밭에 사는 사리가 절에 살면서 아침 목닥성을 치고 종을 치고 국을 치고 예불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사시 마지를 올리고 밥을 치고 모두 하는 과정이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가 않아. 밤은 최고 낮은 용이고 해가 지는 것은 용을 섭해가지고 채로 돌아오고 아침에 목탁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책 속에서 용이 일어나고 북을 올려치는 거나 종을 올려치는 거나 저녁에는 종을 내리는 거나 에? 다 그런 의식이 다 똑같은 의식이라 이거죠. 그 안에 알맹이가 안 들어있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우선 구이를 걸치는 것이 서라고 하나 도리어 진어를 꾸며 화려한 그 모습을 다시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피로자랑을 부처님이 높은 자리에 위대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해. 그 그림자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의 앞에 나타나서 그 차별의 모습 속에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으로 해서 피로자랑을 부처님이 더 구관이 되고 더 드러난단 말이야. 목인 야반에 천하도하고 나무로 만든 사람은 야반에 천하도하고 신을 잃고 가고 목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분들이 끊어지고 눈소관계가 끊어진 도인을 목인이라고 얘기하면은 금강경에 이 얘기 나오는 무아를 통달한 자 보살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여. 목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극단적인 말로 표현할 적에 능소관계가 끊어진 무아의 법을 통달한 보살 목인이 야반에 야반이라는 깜깜한 깜깜한 반에
떠나고 하고 신발을 뚫고 나간다. 야반이라고 하는 것이 꺼무럽게 아니냐? 응? 떠나고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예? 차파 삼자 백파년. 다음에 뭐냐, 일찬이. 차파 삼자 백파년. 응? 이런 건 딱딱 챙겨야지. 응? 거기 정편 얘기를 했지, 도동정 정편. 정은 절대 평등한 자리고 차를 의미하고. 도동정에서 그렇게 표현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평등과 차별, 차별과 평등. 그러면은, 오빈이 야반에 신을 뚫고 간다고 하는 것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 감춰지지 않는다. 절대 평등한 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정이 되는 것이지. 천하고 하는 것은, 절대 평등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차별인 모습에 나아간다는 소리니까, 천하고는 평이라는 소리야. 응? 이런 말들은 공부리세라고. 공부리세. 응? 공은 절대가 아니고, 천이라고 하는 차별의 모습이고, 공에 머물지 않고 차별의 세계에 나와서, 예? 정과 편, 편과 정을 서로 원중하게 실천해 간다는 소리야. 응? 무슨 소리가 아니었어요?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소리를 오빈이 야반에. 야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등한 자리고, 소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등한 자리를 집중 짓고 중생의 밑으로 간다는 소리다. 차별을 의미하니까, 천하는 차별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성녀 천명의 대목이다. 성녀가 하늘이 밝으니까 모자를 쓰고 되돌아온다. 목인이나 성녀라고 하는 것은 그 생시에 눈소관계가 끊어진 참 동일의 사진사들 성녀의 목인이 그렇게 표현해. 성녀가 하늘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밝은 것은 동산에 해가 뜨니까 차별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 아니냐. 그건 이제 편을 의미한단 말이야. 편은. 편은 차별이니까. 성녀, 천녀. 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를 덮고 쓰고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등한 자기 고향자리로 되돌아온다. 응? 저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정편. 그건 또 뭘 의미를 하느냐? 백불이원이지.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거지. 단자 정도. 예? 색즉시공, 공즉시제, 표상원이지. 응? 그 능소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와 용, 정과 편, 절대 자리, 차별의 자리를 한 모습으로 실천해가는 것이 천간 조합자 보살이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눈도 관계가 달라져 있으면은, 눈도 보살은 천간에만 안 되어 있고, 고연 보살은 길거리만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응? 본결부인, 음시부이나 각경부인의 본연이라는 말도, 천재법과 지금 음시라고, 원래 주로자라고 하고, 그 모습 속에서 같이 나와서, 그 그림자는 그 모습을 반조하고, 구체적인 쪽으로, 공부리세, 핵불이고, 공부리세,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응? 공을 많이 들여야지, 공을 많이 들여야 돼.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말이야. 망고벽담 공개월, 망고벽담 공개월. 야장 얘기하잖아. 대상노노피입니다. 두 번, 세 번, 그 발을 던지고 던져, 물어에 겹치면서 턱걸이 던질 수 없다라고 하면 알 수 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지, 무슨 학문이 뭐 그런 식이지.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못에, 망고벽담 연못에 물이 가득 채워가지고 청정한 건 정을 의미를 하고 공을 의미를 하지만 그 연못에 달이 비치는 것은 그 차별 아니냐. 또 하늘에 달은 원래 채짜리고 물이 있는데 다 비치는 것은 청강이지 청강으로 그것도 차별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응? 그렇지만 여기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연못에 달이 비치면 바가지로 가지고 달을 뜬다든가 강구려 가지고 달을 이렇게 뜨려고 하면은 달이 뜨지냐 안 뜨지지. 그렇지만 물속에 잠겨있는 달은 없다고도 할 수가 없잖아. 에? 없다고도 할 수가 없잖아.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유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달을 건지려고 해도 건질 수 없지만 분명히 달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저 앞에 부처님의 에? 아는 바 보면 뜻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뜻이 뭐 그자리에 뜻이 뭐라고 소리 굉장한 소리야. 응? 굉장한 소리요. 뜻이 뭐라고 소리. 이런 살림살이는 느끼고 체험을 해서 아 다른 건질 수 없는 대상이구나. 우리 마음도 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우리 마음도 빛도 소리도 없고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합일이 돼야 된단 말이야. 달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물에 빠져 죽지 달은 소유할 대상이 아니구나. 응? 소유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마저 다 끊어져 나갈 때 달과 자신이 둘이 아니란 말이야. 그 비유가 쥐하고 같이 다니는데 차별에 머물러 가지고 차별이 전체인 양 살림 사는 것을 경계하는 소리야. 에? 그렇잖아. 에? 이건 뺑무선 옷을 끌어놓은 걸쳐 입고 걸쳐 입은 이 부처라고 말하나. 예. 드디어 선례를 전하는 것이. 다음은 그 사람 누구라고 이름 붙여야 되는지. 그리 생략이 되고 생략이 되고 저 영성 한 번이 저 뜻이 다 생략이 된 거야. 또. 고객님이 밤에 신발을 쓸고 가는데. 공에 있지만 공에 머물지 않는다는 소리지. 하늘의 세계에 나온다는 소리지. 그렇지? 공굴이 있어. 또. 천녀가 하늘이 가 있는데 모자를 입고 돌아간다. 차별 가운데 집착해서 머물지 않고 무차별의 세계에 되돌아온다는 소리여. 예? 또. 만고의 푸르는 곳에 소금별이 가지러 대상 잡으려고 하나 말하고 잡을 수 없다. 그 자리는 무슨 모자를 아직도 해. 네? 체험을 해가지고 알아야 돼. 모공이 성령이 그런 건 이 선에서는 말을 들리는 걸 꺼려해. 절대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의 말을 빌려서 하는 걸 선에서는 꺼려해. 그러니까 석인이 목인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석인이 목인이라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너네 이럴 때 만일 중생을 제도하고 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곧 이것은 수행의 분상에 전도된 생각이다. 응? 보살이 아니라 하며 무슨 등의 마음을 일으켜야 진정한 보살이 된다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고로 경에 이르되 무아법을 통달한다라고 하며 무착이 이르되 사람에도 하가 없고 법에도 절대 하가 없는 것을 인무와 법무와가
두 개다 동안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법의 모습이 내킨 바 없는 것을 이 이름을 통달이라고 이름을 하고, 법을 안다는 마음 짓지 않는 것을 이것을 무아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무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참으로 이 보살이라고 이름 붙이만 하며, 분을 따라 행동에 가지는 것을 또한 보살이라는 뜻을 이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살이 될 수가 없으니 아는 것과 행실이 원만해서 일체능소마음이 끊어져야사 하야오로 진지보살 이름 붙일 수가 있다. 11단부터 14단까지는 능소가 끊어진 한 모습의 법질자리를 강조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꾸 무아가 아니고 나를 두고 생각을 하니까 의심이 나지만, 능소심이 끊어졌을 때에 그런 의심의 소지는 한갑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무대사 사람과 법이 서로 상대함이여 두 모습이 본래 여여한 것이다. 진여라 이 말이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친연이, 본인이, 열반이, 그것은 법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깨달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연등 부처님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연등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리 그 자체고 진리 그 모두 자체니까, 법과 어떤 사람과 둘이 관계가 한 모습으로 승화돼가지고 무아인 상태에서 어울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훔쩍거리는 지 몸뚱이가 몸뚱이인 줄 알지 가만히 앉아있는 나무나 뭐다 돌이나 물은 지 몸뚱이가 아닌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두 모습을 못 보니 깨닫지 못한 중생의 유아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 인식을 사회의 실적에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그 인식을 금방 배운 입장에서는 인식을 털어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꾸 이런 쪽에 이미지 투쟁을 해야죠. 법이 봉해버릴 것 같으면 사람도 또한 실제가 없다 이 말이 마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공안에 법도 또한 가버려요. 그게 무슨 사람과 법이 뭐 있겠냐. 그거는 빈 봉의 모습뿐이지. 괜히 사람이다, 마음이다, 연관이다, 보이다 이 얘기 붙인 것이, 그건 사람이 붙인 것이지 진리 자체가, 한 모습 자체가 내가 보리다, 연관이다, 진여다, 석가다, 연금술이다 그렇게 얘기 없나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자체는 한 모습인데 무슨 능소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인과법이, 인법이 두 개가 함께 실상의 모습으로 하느니 될수 있게 수기를 가히, 수기를 가히 헛되지 않거니와, 한 모습에 비해 있는 모습의 무아의 보살은 현실의 모습이 참된 모습으로 절대의 모습으로 환원이 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중생은 자꾸 유아적인 거 아집에 걸쳐 있으니까 진리도 자꾸 땅에서 보려고 그러고 금강경도 자꾸 땅에서 보려고 그러고 요즘 공부하는 애들이 상이 뭐냐고 땅에서 보려고 그러고, 금강경은 한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금강경 사는 거리가 점점 멀어.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금강경이 잘하는데 금강경 맛이 안 난단 말이야. 금강경 맛이 안 나. 네? 금강경의 맛이 안 나. 일체가 다 환과 같음이라 하면은, 환과 같다 하면 누가 윤이 무니 유무를 얻었다라고 말하겠느냐. 한 그 자체인데 통달 무아법지 않는 연애가 진지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야보스니 한즉 보천이 아니요 열즉 보천이 열이다. 차음으로 말할 차원 즉슨 온 하늘이 의식이 춥고 뜻이면은 온 하늘이 뜻이다. 요의 문수의 지혜 경계에 나아가니
작품이 열렬함에 상설이 하늘에 찼고 널리 보현의 행한 문을 밟으니 훈풍은 봄바람을 훈풍이라 그러니 따뜻한 바람이 습습함에 파란 나무에 누르고 꽃이 모두 피어가는게 땅에 가득하다. 홍달 무화라고 하니까 또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는 무화에 얽매여 가지고 또 무화가 다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차별의 모습 속에서 무화를 실천하는 그 어떤 도살에 멋있는 실천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꼭 이 소리 하면 저 소리에 빠지고 저 소리 하면 이 소리에 빠진다. 그런 말을 잡아주기 위해서 무화 이변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참외는 온통 세상이 다 찼고 또 여름에 뜨뜻하면 온 천지가 다 뜨뜻한데 아 유화도 좋고 무화도 좋지 않습니까? 왜 무화만 자꾸 얘기하고 유화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유화 무화 무화 유화 절대 자리에 앉으면 유화해도 그만 무화해도 그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무화통달법이라고 하니까 무화가 최고인형 대세운데 무화도 한때 유화도 한때 아 따시면 따시다고 얘기하고 추우면 추운다고 얘기해야지 추움 일근도만 얘기하면은 뜨신 마음으로 추운 겨울에도 뜨신 불을 생각하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멋있는 쪽으로 걸쳐가지고 살짝 걸쳐 지나가는 그 무화가 유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법문해 준다는 거죠. 아를 존재시켜도 원래 아라는 존재가 없으며 아를 있다고 내세우고 해도 이 내 몸땡이는 턱 위에 있는 공인데 아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자리가 텅 비었다라고 하지만 추울 때에 추울 때 부드러운 불을 생각을 하고 아이고 추워가지고 그냥 달달 뜨질 때 이거 뜨뜻한 불, 화룻불이나 펴가지고 밤이나 꼬면 얼마나 좋겠냐. 추운 일변도라고 하면은 따뜻한 생각을 내지 못하는데 따뜻한 생각을 내지 못한 추운 일변도라고 하면은 봄이 어떻게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에 무슨 오곡이 이거 가지고 사계절에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어떻게 해나가냐고 꽁꽁 얼어붙는다. 꽁꽁 얼어붙다고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개파간 영감쟁이들 옛날에 참 많았어요. 개파간 영감쟁이들 이미 범어서 한 20명인데 자기 식인대로 해야 저 장롱 속에 갖춰져 있는 과자라도 이렇게 흠뿌세기 주고 그러지 자기 식인대로 하면 성질을 팍 내 노장들이 그 20여 명 범어서 살던 노장들은 다 어디 가는 거야? 다 죽어가지고 내 부도전에 다 오는데 그 동창으로 나올 거다. 응? 요 동산 노심은 얼마나 시기인지 그냥 말 안 듣는 거야. 쥐싸대기 발로 가야 돼. 발로 밟아져 있단 말이야. 맞으면서도 그 돌에 즐거워. 더 때려달라. 그럼 나는 어렸을 때 더 능청스럽지. 그 시비하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응? 두드러 맞은 가운데 두드러 그 맛을 느껴야 이 집안에 살아남지. 두드러 판다고 거기에 맞는데 신경이 벅벅거리고 대회 같은 놈. 내가 무슨 축구 배고파서 절에 왔냐. 하산 해버리겠다고. 뭐야 그거 가서 덜크는 사회에 유입법을 걸려가지고 노예사회에 가지고 두드러 맞는다고. 안마하는 것 같이 그런 어떤 분위기 맛이 응? 무화 이변도가 아니라 유화 유화도 되살아나야 된다. 에이고 말귀를 알아듣는가 뭔가 도인은 사람 냄새가 나야 돼. 절에 오래 사는 사람은 불법을 알고 모르는 사람 냄새가 나야 돼. 사람 냄새가 뭐냐 무화지. 에이? 선에 대해 멋이고 무화에 대해서 아량이고 에이? 동양의 멋이 그래. 동양 철학의 멋이 그렇다. 추울 때의 따스한 불을 생각. 연하라간 따뜻한 불이 아닌 무심이 유심인 것 같으며 무심이라고 하지만 본이 무심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응? 열반성에만 머무르면 위태로워. 차별의 모습만 떨어져 버리면은
그 열반의 모습을 안고 다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 위험의 소지가 많다 이 말이야. 차별과 열반, 열반과 차별, 상대적인 개념은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병이 붙는다 이 말이야. 열반, 차별, 차별, 열반, 열반과 차별을 초월해가지고 한 모습을 그려내서 무아인 상태에서 보살이 국토 장엄을 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보살들 시체를 건너가는 것이 음성한계가 끊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무아가 유아인 듯하며 야반에 금침을 주습니다. 바늘을 준단 말이에요. 더듬더듬하니 뭐 그냥 훅 찌르니까 이렇게 불을 안 켜고 만져도 응? 깜깜한 밤에 이게 바늘이구나. 큰일 날 뻔났어.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무심 속에 유심. 무심이 유심과 같으며 야반에 금침을 잡으므로다. 참선을 하고 본분 납자들은 이런 데 예민해. 예민해. 아, 본분자리 그 자리를 얘기하는구나. 참 기가 막히게 이런 표현이 막 이런데. 누들은 안 그래, 안 그래. 무심무아를, 무심무아를, 무심이다, 무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알지 못해라. 알지 못해라. 무심무아를 말하고 있는 그 놈은 알지 못해라. 그 무심무아를 얘기하는 그 빛도 소리도 없는 그 놈은, 도자는, 그 말을 하는 놈은 그 소리야. 시하인고 이 무슨 사람이냐? 에? 누구냐 뭐냐? 도계이냐 물산이냐? 그놈은 누구냐 뭐냐? 무심이니 유심이니 얘기를 말하는 그놈은 그 자체는 누구냐 뭐냐? 이렇게 한번 하고 가가 한번 깔깔 웃는단 말이야. 응? 서로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본래 이 그 자리는 아인이 없음이로 돼 중생을 구제하는 입장에서 방편으로 알을 세우니 추울 때는 따뜻한 불을 생각을 하는 것이 가히 쉽지 아니하며 안으로는 무아인 상태에서 고목과 같대 중생을 구제하는 차원으로 그림자로 위를 나타내니 모습에 들어앉은 중생의 모습은 모습에 탈을 쓰지만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이라든가 도인이라든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중생을 위해서 진리자리에서 그림자로 놔둔단 말이에요. 그림자로 놔둬. 그림자를 놔두어서 그 법을 굴린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굴려. 전체가 아니야. 본래 그 자리에서 모습을 놔둬서 굴린다 이 말이에요. 굴린단 말은 무슨 말이냐. 모습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 모습 속에 절대 평등한 차별과 평등, 평등과 차별의 모습을 굴르고 나타낸다 이 말이야. 그 한 모습을 끼고 있는 그 모습이 안의 고목과 같아 거짓으로 위를 놔두니 야반에 바늘을 줍는 것이 이 무지가 아니죠. 전혀 멍충이가 아니란 말이야. 무아라고 하니까 멍충이. 부처님이 무아 구경 무아 하니까 부처님은 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불전만 받아놓고 그냥 일부러 앉아서 노는 사람이 부처님인가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고 그 착각이야. 그런 착각이 세상에 어디 있어. 무아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만 끼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름 밥이나고 멍청이 앉아있는 것이 그 무아가 아니야. 말귀를 알아듣는가 안 알아듣는가처럼 관에 대놓으면 내가 끌고 다녀야 돼. 내 죽을 때까지 저런 것이 걸마였지. 19년을 그냥 송곳에 확 뚫어가지고 분명히 무아의 이치를 말을 해가지고 들춰내니 알지 못해라. 무아 유아를 말하는 자는 이 어떤 놈이냐? 가다 그놈은 무아인 것인가 무한가 유심인가 무심인가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야.
응? 무심이라고 결정을 짓지만 한밤중에 껌껌한데 웬 바늘을 또 준다 이 말이야. 그거 이 바늘이다. 무심 속에 유심을 수용하는 그런 쪽을 이렇게 흔적도 없이 이렇게 결을 응? 마음의 리듬을 살려서 이렇게 표현해. 야구선생님. 망이 다 그림자가 다 벗어지고 진에 돌아가니 중생을 언제 일찍이 능소를 나눠가지고 제도할자와 제도할도자가 있겠으리요. 법이 공에 무아가 없으니 보리가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발견이로다. 바로 넉넉히 연등부처님이 인가의 종을 만난 것으로 해서 부처님이 틀림없이 인가를 받아서 연등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고 의심을 안 한다 소리치더라도 이경내세라 연등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잡아 매두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미 내세에 맥혔거든. 내세라고 하는 것은 현실, 내세, 미래 잡는데 그건 부처님하고 연등부처님을 우리 중생이 진리의 한 모습을 시간과 공간에 잡아 메어가지고 부처님은 자기 부처를 어디 내버리고 연등부처님 가르쳐준 걸 깨달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잡아 메버리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야. 응? 그런 만남의 계기를 만나서 그런 장엄한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볼 뿐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부 부처님을 깨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 잡으면 해가지고 차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결단을 내리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들여야 돼. 이런 말을 잘 알아들여야 돼. 응? 부처님의 깨달음을 시공에 잡아매가지고 우리 같은 차별의 모습에서 이렇게 저를 거면 부처님 못 오가는 거고 절집에 살아도 밥 먹으면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응? 너희들은 매일 주의심한테 좀 터져야 돼. 응? 요즘 주의심이 아침에만 예불나 온 30세 때 좀 하물며 석가가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 거듭거듭 살펴가지고 연등부처님의 살펴주심을 거듭거듭 인정하고 알아가지고 바야흐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불러가지고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발심을 해가지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도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신음적이야. 이 선에서 금강경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 도정에 빨려 들어간 거야 뭐 얘기할 수 있겠는가. 금강경에서는 법문 법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발심한 신문을 크게 여기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교합적인 차원에서 55의 점차 얘기랄 적에 교합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금강경에서는 그 신문보다도 법문 보신화신보다도 법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떠차고 있는 거 한 모습 우리가 부처님을 그런 어떤 신후 깨달음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가지고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깨달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또한 일러라 다 능소가 끊어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도정의 서비법이 빨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리 뿌리가 돌이여 그 본래 땅에다가 점을 치고 있느냐 마느냐. 장구자유 충천기하니 장구는 스스로 하늘을 뿌릴 지혜가 있으니 열애의 향한 곳을 향해서 향하기 아니하니로다. 집 깨달으면 집 부처는 어디 나르고 부처님, 연등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집이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그건 연등부처님하고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 자기의 있는 가지고 있는 자기 부처 부처님과 똑같은 자기 부처 자기 부처에 자기 길을 가야지.
나는 만드는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더니 거기에 해석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네. 응? 그 사람이 가는 길에는 길이 있을 수가 없죠. 현상치나 유아 도시입니다. 사항도 다 있어. 예? 상식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남아, 부처님은 얘기한 대로 길이 끌려 들어가지고, 부처님 길이 사라져가지고, 부처님과 나와의 가르침을 받는 입장으로 가르쳐주는 문서관계를 성립 지켜가지고, 그렇게 실용적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장구라고 하는 것은 하늘뜨는 길이 있어요. 응? 남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남을 안 따라갔을 때 부처님하고 전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응? 똑바로 완전 밀밀한 깊은 뜻을 가르쳐주니 원래 그 자리는 길도 아니고 또한 신도 아니라 분명히 왼중에 수비를 받지 아니했으니 수비를 안 받더라도 스스로 신령스러운 영광이 있어가지고 예시나 지금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비춰주고 있다. 밀밀히 밀밀한 뜻으로 무아의 진리를 원만히 이루어가지고 다시 구함이 없으니 스스로 영광이 있어가지고 옛과 지금을 비춰주는거다. 일체요 동감 제18이다. 일체 동감이란 말은 같은 본체우에서 절대 평등하게 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모습을 부처님은 본다. 그러니 부처님은 능소관계라든가 차별의 모습이라든가 지질구질한 그런 모습을 부처님은 보질 않아요. 같은 본체우에서 중생과 자기와 똑같은 본체우에서 똑같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절대 평등하게 한 비어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본다. 응? 절대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차별의 모습도 절대로 보이지만 평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자리도 평등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내가 누차 얘기를 하잖아. 그 자리는 미호 범생의 없는데 자꾸 관람을 지어가지고. 응? 제15는 모든 부처님이 제법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도 보지 않고 중생도 보지 않고 부부터도 장엄하지 않고 보살이 보살의 실천도를 해나가는데 그체 어떤 그런 모습이 다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모든 법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 부처님은 방달동산가 그런 얘기지. 응? 방달동산가 부처님은. 응? 논에 이르되 전에 서로대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저희 중생을 보지 말라고 하면 내가 보살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도 내지 말며 불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한다는 그런 생각도 보지 말라 하니 만일 이와 같을 뿐된 모든 제구는 모든 법을 보지 아니함이라고 또 단정할세. 아무것도 안 보면은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서 당달 봉사가 되기를 바깥 챙기고 앉아있는 것인가. 왜 밀상이는 꾹꾹꾹꾹 도냐 이놈아. 응? 어쩌니 뭐 했길래 마누라한테 갔냐 자식 새끼 만나러 가냐 이놈아. 왜 꾹꾹꾹꾹 도냐 이놈아. 응? 운의 둘이니 첫째는 능이 오만을 잡아서 능이 보는 그 부처님의 능견이 아주 청명하다고 하는 것을 밝혔다. 그 가운데에 또 둘이니 첫째는 대로서 이름의 대로서 처음이 서였습니다. 대에 이르되 비록 모든 법은 보지는 아니하나 경계를 요달해 보는 그 청정한 눈은 부처님은 없지 아니하느니 모든 부처님은
다섯 가지의 충전한 천문력의 실상의 눈으로서 모든 중생의 전도된 모습을 본다라고 하다. 두 번째는 공을 잡아 따로 해주는데 그 가운데 눈의 다섯이 첫째는 기관이다. 부처님은 몸치인 거 아니여? 눈이 다섯 개나 있어. 응? 눈이 다섯 개나 있으라면 차별의 모습을 비어있는 천명의 모습으로 들어보는 청정한 눈이 다섯 개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아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당달 봉사 같은 그런 부처님이 아니여. 부처님은 삼라만상의 차별의 모습을 청정하게 비어있는 모습에서 청정한 눈으로 다 파악을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말이야. 눈의 다섯이니 첫째는 무관이다. 부처님은 하나의 본체로서 모든 모습하고 함께 관찰하는 다섯 가지의 청정한 눈이 있다면 일체 동반. 응? 비가 오면 정신이 떠락떠락하고 우리는 마음이 막 만져지고 있는데 누구는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면 이거 용기라도 흥천을 생각을 해야지 그림이 더 많이 웅성하게 이렇게 빠져들었느니라. 구경무와 분이랑 다음에 일체 동감이라. 이게 법신불의 한 모습이야. 일체 동감. 같은 본체로서의 차별의 모습을 청정하게, 절대 청정하게, 한 모습으로, 다섯 가지 눈으로 폭탄해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초능력의 눈과 이 말이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한데, 열애가 무관이 있느냐, 마느냐, 여신이다. 부처님이 왜 눈이 없습니까? 세조나 열애여, 열애의 유관입니다. 열애가 유관입니다. 이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눈이나 중생의 눈이나 이 포도알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유관이라고 해요. 이걸 승의근이라고 하는데 이 승의근을 통해서 안에 내 마음의 작용이 이 승의근을 통해서 밖에 사물을 보는데 이 몸에 붙어있는 포도파 같이 포도알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유관이라는 건 부처님 눈이나 내 눈이나 똑같은 것이지. 응? 육단 가운데에 육단이라고 하면 보기 못하지만 보기 못하니까 몸뚱이나 그 육단 가운데에 청정한 포도알 같은 그런 색이 있어서 견 장례색을 가리지 않는 장 안에 있는 모든 색 보는 것을 이름해가지고 유관이라고 하느니 부처님은 이 안근을 갖춰 있을 때 보로 유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안이라. 응? 장 안에 있는 것은 가려지지 않는 장 안에 있는 것은 우리도 다 볼 수가 있어. 부처님도 다 볼 수가 있다. 이 말. 응?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색이라고 하는데, 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에?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잖아. 사물을 보는 것이 색인데, 가견우대색이라. 응? 가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있는 색깔.
가히 볼 수가 있어가지고서 상대가 있는 색깔. 뭐 이런 게 전부 다 유대설 아니냐. 지금 우리가 다 보잖아. 뭐 녹음기로 뭐 해가지고, 표현으로 해가지고, 책으로. 그건 가전 유대설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다 봅시다. 제가 만져봅시다. 불가전 유대설이라 가히 볼 수가 없는데 서로 상대함이 있는 색깔. 그건 뭐냐? 그것도 그렇지. 가히 볼 수가 있는데 상대함이 있는 색깔은 뭐야? 저놈 저 뭐야 저 관에 방구 방구. 에? 방구는 볼 수가 없지만 그놈의 뿌듯한 그 색깔이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 그런 걸 불가견 유대색이라 한단 말이야. 귀신도 볼 수가 없지만 몸에 오싹오싹 느끼는 것이 불가견 유대색이야. 방구 같은 거, 뭐 귀신 같은 거.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 색으로. 불가견 유대색이라는 것이 있어. 가히 볼 수도 없고 상대도 볼 수도 없는데 그 색깔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 뭐, 뭐겠냐? 응? 뭐겠어, 관에? 응? 가히 볼 수도 없고 상대도 없는데 그놈의 색깔이 수질 나타난단 말이야. 뭐야? 뭐야, 이놈아? 뭐야, 이놈아? 내실 같은 건 생각만 해도 춤이 질질 흐르잖아. 가히 볼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춤이 질질 흐른단 말이야. 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그런 걸 인식해서는 가견 유대색, 불가견 유대색, 불가견 유대색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거야. 꼭 손으로 만지고 뭐 해서 색깔을 의미하지 않아. 비교해서는. 그렇잖아. 방구 같은 것은 볼 수도 없지만 그 냄새가 얼마나 수박하냐. 한방만 먹으라고, 악기식이라고 끼어졌으면은. 또 그녀를 그냥 관창고로 앱을 할 때만 딱 붙여가지고 다니는 것만 또 그녀를 응? 왜 악기식으로 막 그 앞에다 강신 이래다 끄게 되냐고만 찬스는 앱을 할 때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냐고만 응? 가견 유대색, 불가견 유대색, 불가견 무대색 세계 경계라는 그렇게 다양한 거야 아니? 다양한 거야 그렇잖아 에? 도박장에 끌려가는 소도 이렇게 보면은 도박장에는 가지는 않았지만 벌써 죽음의 색깔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충분히 가는 것들이 있잖아. 응? 다 유식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들인데 우리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장래에 있는 것은 다 볼 수가 있어. 천하는 이 육안을 통해서 몸뚱이에 붙어있는 육안을 통해가지고서 부처님의 초능력을 수행을 통해서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보시는 것이 천안이야. 천안이라 수보리야 의우나와 열애가 천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느냐. 그렇습니다. 세종은 부처님은 눈으로 삼천대천세계를 다 보니까 자기의 만들어진 부모가 만들어진 이 눈으로 삼천대천색의 모습을 부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응?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방구를 빵빵 띄어서 개그쓴 놈들아. 응? 부처님이 위에다 방구 집어넣는 것이지. 응? 범부는 천안이 없는 것이지. 응? 육안의 가세 눈에 의지해서 청정한 천안을 땡겨가지고서 견 장에색이라 장밖의 색깔을 봅니다. 장밖의 색깔은 우리는 장내 색깔밖에 못 보지만 부처님은 장의 색깔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삼천대천세계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건 초능력이지. 이 부모가 만들어진 이 한계 지어진 이 눈으로 우리 중생은 가려지지 않는 모습은 볼 수가 있지만 가린 건 일단 창원이도 발라버리면 밖에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지식이라고 알아 아는 것이라고 지금 한계가 지어진 건데, 지가 뭐 잘났다고 끄떡끄떡끄떡끄떡 그러냐니만. 응? 대반야 설에 의지하던 된 부처님이 육안으로 느니 사람 가운데 무수 세계를 떠나니 장 안의 색깔만 볼 뿐이 아니라 만일 부처님의 천안을 잡아서 말하던 된 능이 모든 하늘에 있는 바 가늘 그런 가늘한 그런 색깔까지 다 보나니 하늘을 보는 제한 밖에 인간 등사만을 보는 것을 육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초능력을 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이 눈으로 이 눈에 의지해서 보는 것을 천안이라고 얘기한다. 옛날 공부한 만년 도인 스님들 보면은 그날 아 오늘 누가 온다 누가 올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 요즘은 하도 눈으로 많이 봐가지고 눈의 지혜가 그만 못 볼 걸 많이 봐가지고 눈의 지혜가 확 썩었어. 요즘 현대인도 못 볼 걸 하도 많이 봐버린다. 그놈의 옛날 영화는 좋더만 요즘 무슨 컴퓨터 그래픽인가 지저픽인가 뭐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막 쌈쌈거리고 딱 보이다 싶더라고. 응? 딱 보이다 싫어. 컴퓨터도 많이 보고 뭣도 많이 보고 뭣도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초능력적인 지혜의 눈이 상실해가지고 눈 자체가 물건을 변별하는 물건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 이거. 옛날에 우리 노신도 보면 오늘 오전에 누가 올 것이다 저녁에 누가 올 것 같다 하면 틀림없이 오더라고. 그건 천안으로 다 보는 거야. 응? 정명이 이르되 오직 부처님 세존이 참으로 청정한 천안을 얻어서 항아사 같은 많은 불토를 조견하사되 불이 이상이라 두 모습으로서 허지한다. 절대 평등하게 본다. 그런 얘기. 세 번째는 지혜의 눈이라 지혜롭게 보는 눈, 지혜롭게 보는 눈. 사물을 모두 공으로 파악해서 청정하게 비에 있는 쪽으로 보는 부처님의 지혜의 눈. 응? 우리는 자꾸 차별의 모습을 받고 부처님은 또 무차별의 세계에서 차별의 모습을 무차별의 세계로 받아들이는 부처님의 그 비어있고 청정한 그 모습의 눈을 해안이라는 겁니다. 근본지로서 진리를 비추느니라. 근본지, 원래 가지고 있는 항아사 같은 근본지, 부처님의 중생이나 다 가지고 있는 근본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후득지를 비친다. 후득지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물 차별의 세계에 나와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후득지라 그래. 에이?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뒤에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후득지라 그러는 거예요. 근본. 근본지에서 진리를 밝혔습니다. 네 번째는 법안이라 법의 눈이다 이 말이야. 어? 우주 삼라만상에 근본 자리가 뭐냐? 똑바로 보는 법의 눈. 우주 삼라 만상의 모습이 사라진 그 근본 자리를 똑바로 보는 그런 어떤 지혜의 눈. 그러니까 바탕을 확실히 드러내게 보는 눈의 원형이다 이 말이야. 응? 육안이나 천안이나 해안이나 법안이나 그렇게 맛이 좀 달라. 세조나 열애가 법안이 있습니다. 철저한 근본의 지혜로서 후득지혜를 얻어가지고 중생을 절대 평등의 입장에서 살피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불도를 꾸며가는 후득지, 후득지로서 법을 설하고 사람을 제도합니다. 다섯째는 불안이라. 그 천년의 바람문이라 이 말이지. 수보리아 의원의 열애가 불안이 있다고 보느냐? 이치 모습 그 자체, 영신이다 세전하여의 그 불안입니다. 구경무아라고 하니까, 멍청히 부처님은 앉아서 방구나 끼고, 잠이나 자고 아주 그렇게 당당 봉사같이 앉는 것, 또 이런 생각을 가질까 염려해가지고, 일체 동감분이라 해서 오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처님은 세밀하신지 다섯 가지 눈을 지니고 있으면서 중생을 하나의 모습으로 절대 평등한 쪽으로 비어있는 쪽으로 여곱하게 이렇게 보시는 눈을 파악하셨다. 오에는 무중무아를 말씀하시고 여기에는 오안을 차례로 들어가지고 열애의 치견은 광하고 대하고 삼하고 실에서 사제 중생의 염정선화 차별심행을 불가득이 음녀라 가히 얻어서 가리지 못함을 밝혔다. 뜻은 중생들이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습에 사로잡혀서 모습에 승부를 거는 것이 전도상이지 뭐하냐. 내가 보는 아상 나만이 최고이어야 되고 나만이 잘 살아야 되고 나를 위주로 모든 것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구경 무화분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 나만이 돼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전도된 생각. 그것을 부처님은 고쳐주기 위해서 육안으로, 천안으로, 해안으로, 법안으로, 불안으로 중생의 세계를 한 모습으로 똑같이 예의주시하는데 중생의 문이 너무 탁하니까 달이 비치고 싶어도 달이 안 비치거든요. 자기 말 따라야만 말을 듣지 부처님도 자기 말 안 따르더니 눈주제는 죽일 거예요, 사귈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뜻은 부처님의 뜻은 전도된 지견을 버려가지고 무중무하의 태도에 계약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의미가 있으니 만일 중생으로 하여 무지에 머무르면은 불안이 비록 다르거나 여포되 볼 수 없습니다. 중생이 무아의 무지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빛도 소리도 없는 생명의 본 자체에 떡 앉아버리면 부처님이 다섯 가지 눈으로 비칠 수가 없어. 상이 끊어지고 모든 모습이 확연히 한 모습인데 누가 보고 볼 바 대상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귀신은 그 사람의 마음을 봐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잖아. 참선을 해가지고 무중무아에 머물러 있으면 귀신이 아니라 염라대왕이라도 못 잡아간단 말이야. 부처님도 못 잡아간 거야. 자기 한 모습인데 어떻게 잡아가냐 이 말이야. 나쁜 생각, 버릇이 좋지 못하니까 그냥 형사들도 그냥 잡아가 버려. 바보 멍청이 있어도 그냥 끌고. 내가 예비군 훈련을 한 5년 동안 기피를 했어요. 왜 기피를 했냐.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군대 안 간 스님들도 뭐 많고 그런데 나만 모순 살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안 간 스님들이 많아. 근데 1년인가 2년 있다가 예비군 창세되는데 다시 군복을 입으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냐. 예? 그걸 안 해버린다. 그래서 5년 동안 기피를 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순경만 나타나면 다락으로 올라가. 순경만 나타나면 다락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뭐 마음에 그치. 양심이 가짝된 거지. 떳떳해야 되는데. 응? 외부인 중대 뭐 해가지고 뭐 가서 법문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기피자인데, 예? 기피자인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안 간단 말이야. 안 가. 5년 뒤에 내 사제 보고, 야, 이놈아, 내가 5년 기피자에서 그걸 해결해라. 세상은 돈이면 다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동장하고 중대장 있는데, 그놈은 아주 그냥 그런 짓을 잘해. 우리 성님이 5년 동안 예비군 기피자입니다. 이 돈 드릴 테니까 잘 봐주고 저녁 함께 잘 자시소. 이러니까 그 사람들 늘 그런 받더란다. 우리가 돈 주면 그 사람들 안 받지. 사기꾼의 사기꾼끼리 통하는 거야. 우리가 돈을 주면 안 받아요. 그런 사람 돈 주면 얼른 받는 말이야. 점쟁이들은 그 사람이 마음을 읽어보고 전청을 하잖아. 도인도 그렇지만 보살이 실천을 하는데 무아의 어떤 도에 머물러가지고 무주 실천을 하게 된다라고 부처님도 못 받으자니 그 자리가 청정하고 복되고 그 자리가 업장이 녹아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내 본분의 자리고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지금 이 모습은
형사한테도 걸리고 숨긴도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것이 그것이 무슨 놈의 지 모습이냐 이 말이야. 전에 법안까지는 부처님에 있어가지고 총이 불안이라고 이름 붙였다. 또 불성이 원극한 것을 이름에서 또 불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세 번째는 반야론으로서 반야론에 의거해가지고서 부처님의 다섯 가지 눈을 총이 해석을 하니 무착이 이르되 부처님의 보는 견이 청정하고 스승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무화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멍청하게 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다 그렇게 인식할까 싶어서 오정의 눈을 현시했거니와 간략해서 사종의 또 설이 있으니 사종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색섭이라고 말하며 색섭이라고 하는 것은 기색자 포섭섭자니까 유관과 천안을 한테 묶어가지고 색섭이라 그렇게 한 모습을 본다 이 말이야. 응? 유관의 의지에서 천안이 생기니까 유관하고 천안하는 하나의 생모습에 포섭시킨다 그 얘기야. 응? 다섯 가지니까 색섭이라고 하면은 유관과 천안을 한 꿈을 해서 한 모습을 보니까 네 가지로 잡는다 이 말이야. 오한 색섭이라고 말할 것 같으며 말하며 제일의 섭이라고 말하며 해안을 제일의 섭이라고 진리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해안을 제일의 섭이라고 하고 세상의 이치를 빗들어 보는 쪽으로 해서 빗들어 보는 쪽으로 해서 법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제섭이라고 얘기하고 또 부처님의 눈은 모든 모습을 받아보기 때문에 일체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체 모든 것을 다 포섭해서 봤다라고 해가지고서 불안을 일체섭이라고 그렇게도 네 가지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 없으면 잠꼬대가 들으려고 하지만 겁이 많아, 죄가 많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각국에서 못 써. 아,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돼. 못 써. 응? 저 집안에 부처님 모습, 제자들을 살면서, 응? 각국에서 못 써 하는 것들이다. 응? 부처님 냄새가 나고, 경냄새가 나고, 한국중 냄새가 나고, 한국 임재종의 스님 냄새가 나고, 동양의 진수 냄새가 나고, 동양의 진수는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 예기천에서 나오는데, 서울에서는 안 돼. 응? 방학을 해도 계속 녹음이 되어 있고 하니까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꾸 들어가는 거야. 자꾸 들으면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 밖에 얘기가 아니고 다 나한테 구입되어 있는 소리를 부처님이나 수벌이나 오가이들이 하는 소리가 있고 내 표현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그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가인이 잘 들어야 돼. 응? 박복에서 뭐 없어? 응? 참선자라면 뭐 할 거야? 사람 냄새가 안 나는데. 응? 도 깨달았으면 뭐 해? 사람과 더불어 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암장에도 못 쓰지. 일체 사람이 다다 오분이 있건만은, 부처님과 똑같이 오한이 있건만은, 이해가지고서 사물에 접촉해가지고 덮인 바가 당해가지고 자기의 청정한 표현을 보지 못할 때 보호로 이르되 부처님이 미안 마음을 제하면은 곧 오한이 본명에서 생각생각에 반야 바라미를 닦으리니 금강경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삼천대천생의 모습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 지혜의 눈으로 모든 모습을 우리가 공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법의 눈으로 모든 삼라만상의 근본 바닥 원형의 바탕을 볼 수가 있고 부처님같이 청정한 도를 깨달으면 부처님같이 청정한 눈을 불안을 갖출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응?
소재 미심을 처음에 미한 마음 제하는 것을 이름이 유관이 되는 것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어서, 연민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이 이름이 천안이 되는 것이요.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아니한 것을 이름이 안이라고 하며, 법에 집착하는 마음 제하는 것을 이름을 법안이라고 하며, 새 옥이 영원히 다해서 원명, 원하고 명하고 변하고 조를 이루는 불안이라고 함이니라. 현실적으로 육조스님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이르되, 색신을 보는 가운데에 법신이 있는 것을, 내 몸뚱이 속에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이름이 유관이라고 하며, 일체 중생이 각각 관야에 성 갖추는 것을 이름을 천안이라고 이름 붙이며, 관야 바라밀이 능히 삼세 일체법을 출생한 보는 것을 이름에서 해안이라고 하며, 일체 불법이 본래 갖춰져 있는 것 보는 것을 이름을 법안이라고 하며, 견성이 명철해서 능속어 영원히 제하는 것을 이름에서 불안이라고 함이니라. 부대사, 천안은 턱 통해가지고 걸리지 않고, 유관은 장 안에만 보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통하지 아니하며, 법안은, 법의 눈은 오직 세 속의 차별의 모습을 한 모습으로 관찰하는 것이요. 지혜의 눈은 모든 모습을 똑바로 비어있는 쪽으로 관연하거니와, 부처님의 눈은 해가 천개와 같아서 비치는 것이 수천개 모습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 본체는 도리어 하나라고 하다. 원명법계 내에 무척 불감정이다. 원하고 명해서 법계 내 가운데에 감찰해가지고 수용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부처님들은 지금도 우리를 매일 주시하고 보고 있다. 부처님하고 나 같은 의미에서 진제 미묘하로다. 선적인 의미로 또 풀이를 해. 선적인 의미로 풀을 한단 말이야. 부처님의 다섯 가지 눈이라고 하니까 그 눈이야 뭐 눈썹 밑에 그눈 별거 있습니까? 괜히 부처님 얼굴에 다섯 가지 눈을 붙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현혹시키지 마시오. 아, 부처님 눈도 눈썹 밑에 눈이야. 내 눈도 눈썹 밑에 눈인데 나하고 뭐 다리 뜬 거가 있습니까? 평범한 소리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떠나지 않는 진리 차원에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갖춰져 있고 누구나 다 의심 소지가 없는 부처님 눈도 눈썹 아래 내 눈도 눈썹 아래 똑같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시황 찬란 아이 갖다 다섯 가지 눈을 갖다 드러내가지고 비춰져 있기니까 사람 주눅 뜨게 만든다고 그런 소리야. 응? 열애의 다섯 가지 눈이 다 눈썹 아래 있으니 장시성 가진 장삼이란 녀석도 양쪽 눈 한 쌍도 또한 눈 밑에 있으므로 다 그렇지만 대 눈도 그렇고 내 눈도 그렇고 이미 그러나 함께 눈썹 밯에 그 눈이 있다고 할 텐데 그 눈 가지고도 뻑뻑이 응용의 시대 또한 응해가지고 무양반이라 한 모습이다 이 말이야. 두 가지가 없어. 그 눈에서 다 모든 것을 다 분간한다. 열에는 다섯 가지 눈이 있고 장삼은 다못 한 쌍이요. 또 한결 부처님 눈이나 장삼의 눈도 검은 창과 흰 창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야. 적적별 청황이라 확적하게 흐르고 눈은 색깔을 분별하지도 않아. 기간 사자 효화처는 그 사이에 조그만큼 효화처 간격이 나고 틀린 것은 유월염천의 하상설이라 저는 만다고 또 그런 게 봤어요. 근데 잡자서 그거 감히 못 하겠네. 뭐 했냐, 쟤네들도 어쩌냐. 육사니까 뭐 했냐? 응? 이놈은 또 가위 가도도 안 보여. 응?
틀린 것은 6월 염천에 내가 또 너희들이 지랄해서 내가 여름에 여 와서 지금 강의하고 있지. 너희들 아니면 내가 넘어서 안 왔어. 넘어서 안 왔어. 누구들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오냐? 응? 누구 강의라도 건강계라도 해주기 위해서 되돌아 온 거야? 응? 몸터리라고 몰라고 내가 이 집 그래야냐? 누가 아니라고 맘포장이 되니까. 응? 내가 몰라고 검은사 오고 쓴 놈들아. 3년만 살고 가려고 그래고 왔는데. 응? 우리 인간하고 부처님 눈하고 똑같은데 틀린 점은 있다. 틀린 점은 무슨 점이냐? 6월 염천의 하상설이라 6월달 불빛의 하늘에서 소리한 눈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눈하고 내 눈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다. 네? 불가사의하고 답을 내릴 수 없는 쪽은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신선하게. 네? 어느 문자를 사용하면서 어느 문자 거리가 떨어진 신선한 소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응? 6월 염천의 하상설이다. 불빛나인 여름 염천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다르다. 예? 눈썹 밑에 눈이라고 똑같으니까 부처님 눈하고 태인 눈하고 똑같이 나지만 천만에, 천만에 이런구나. 저놈은 눈이 붕팅이가 돼가지고 50에 젖어가지고 찍을 때를 찍었는데 부처님 눈하고 눈하고 눈썹 밑에 눈이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응? 부처님 눈하고 내 눈하고 다른 점은 6월 염천의 하상설이라는 말이에요. 응? 이런 소리를 누가 해주겠냐? 이런 소리를 누가 해줘? 오만의 일상이 비록 이름이 다르나 누가 조백을 가져서 청황이라고 말했는가? 범이염에는 함께 당초의 푸른음을 범이요, 가리염에는 함께 상엽의 조라라는 것을 범이로다. 부처님과 사람의 눈이 다른 점은 치연이 중생을 위해서 쓰되 작용하되 부처님 눈은 우리 인간이 사물에 젖어가지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종적은 현재에 있는 한 모습인데 그 종적이 없어. 그 종적이 없는 그 부처님의 오한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 6월 염천의 하상설이다. 6월 염천의 소리가 된다. 그 자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뭘 그걸까지